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고요. 오늘 장은 또 어떤가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주식 상담, 상담 신청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식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유튜브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화 상담 02377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또 역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수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오늘 갭을 많이 띄우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일부 차익 실현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출발은 좋았으나 역시 아직까지 추세, 방향성의 어떤 전환에 대한 기점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불확실성이죠. 어제 뭐 딱히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개별 이슈가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우리 국내에서도 삼성이나 뭐 현대, SK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 소식을 전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삼성 M&A 이슈라든지 뭐 삼성이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저기 노르웨이로 가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좀 확고한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짜로 또 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에 또 투자했던 부분에서 조지아가 또 전기차에 관련된 인프라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또 짜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법 통과로 인한 뭐 화학적인 또 수소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올라가는 거는 섹터가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반등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폭염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 여름에 전력 수요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또 기반돼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에 좀 민감하고 수급이 쏠리고 있다.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투심 위축은 시장에 움직이는 자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시장 나스닥의 지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어떤 지수 흐름으로 봤었을 때 현재 어제까지 12,300포인트 때까지 올라서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12,700포인트 때 정도까지 조금 13,0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3,000포인트 때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미국 시장도 별다른 호재 없이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성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등 여력, 상승 여력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금요일장 조금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도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편이고요. 다음 주에도 소폭의 반등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오후장에 이어지는 흐름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 증시의 휴장 또 일부 영향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관망세로 가고 매도보다는 그대로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봤고요. 지수의 어떤 등락폭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상담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롯데쇼핑이요. 117,500원에 5%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17,000원에요. 네, 비중은요? 117,500원에 5%요. 5%요? 네네. 지금 좀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얼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좀 길게 가기에도 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네. 이번 기회에 올라오면 느리잖아요. 이 기업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느려요. 빠르지 않고. 네네. 우리가 그 네네. 관광이 좀 열린다라는 기대감은 있긴 한데 그 관광이 네. 실적으로 이런 큰 틀의 흐름의 자체는 실적 일본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쇼핑을 많이 하고 갈 거라는 기대는 아니거든요. 관광지에 네. 좀 많이 돌아다니거나 뭐 호텔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데 쇼핑 쪽은 약간 면세 쪽이라든지 이런 쇼핑 쪽은 제가 볼에 크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면세 쪽에 쇼핑 매출하면은 면세점 앞에 줄 서는 해외 관광객이 거의 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중국인들이 거의 다 줄 서가지고 막 기다려서 물건 보따리 장사 같이 이렇게 막 들고 가잖아요. 일본에 네. 그런 쪽보다는 진짜 순수 관광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조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쇼핑 쪽이 어쨌든 같이 올라오는데, 뭐 우리가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점도 있고 하니까 반등은 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수가 자리 위치가 또 더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 보여요.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일단 매수가에서 팔고 한 템포 쉬고 또 다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는 거를 무게 있는 거를 더 여기서 뭐 얘가 급등주도 아니고 막 상한가 10% 뭐 상한가 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 네. 매수가 네.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비중이 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쪼개서 파는 것보다는 전량 매도했다가 네. 조금 네. 다른 쪽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런 쪽도 그 뭐 엔데믹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어떤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의견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네.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충분히 올라올 감사합니다.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빠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올라오는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그죠?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급도 연기금이 최근에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서 시세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번 시세 강해지고 차익이 나와버리고 또 시간 조정을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이들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은 괜찮으니까 홀딩하고 유지하셔가지고 매수가 와서 고민되시면 또 연락 주시고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신기계. 한신기계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12,300원에 30%요. 12,300원이요? 네. 네. 떨어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으세요? 차트 혹시 보세요? 예. 네, 차트 보면은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일등하죠. 높죠? 엄청 많이 네. 올랐잖아요. 원전 이슈도 있고 네. 개별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 몇 번을 가면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네. 지금 뭐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미래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 거고 근데 현재 쪽의 실적으로 봤을 땐 이건 과도한 현재 시세가 상승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올랐어요. 근데 기대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저도 한신기계가 좋다 좋다 하면서 올라왔다는 걸 알거든요. 작년부터 흐름이 좋았었고 더 가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강하다라고 많이 올랐다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 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더 갈까라고 생각하면은 비싸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슈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조금 이 30%의 비중을 들어가서 기다리기엔 좀 부담스러워 보여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떨어져도 늘릴 수 있는 비중도 아니고 30%인데 내가 30% 더 늘렸는데 뭐 그걸 또 8,000원대 와서 늘려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비중 60% 돼서 더 사지도 못하고 만약에 저는 이 회사 주가가요. 어떤 이슈가 조금 재료가 소멸되면은 7,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7,000원 아래쪽으로도. 이때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하겠죠. 그쵸? 맞나요? 근데 그 지금 유럽도 네. 유럽에서 그 원전에 대한 그런 이슈가요. 네. 그런 네. 이슈가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올라온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호재거리가 나와야 되겠죠? 더 큰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대학권이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오면 올라가는데 그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려서 한 8,000원대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또 10,000원대까지 올라와. 그 이슈가 나와서. 예. 네. 주가라는 게 그런 기대감을 품고 멈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그런 이슈가 움직이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 우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슈가 없고 멈춰 있으면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래로 떨어진 건 또 누군가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겠지만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저는 이 주식의 이제 흐름의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현재 가격 위치의 30%의 비중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래쪽에 손절가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 손절가 이탈하면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10% 정도면 내가 저 밑에 더 늘리면 되는 거지만 30%에서 늘리면은 나는 현금 있어 했다가도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한 1,5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제가 보기엔 시선에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료나 이런 것도 봤는데 결국 그 흐름이 선반영되고 기대감이다라는 것은 떨어지고 난 뒤에 선반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저는 한 8,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500원 손절가를 좀 잡고요. 올라와도 역시 줄이는, 매수가 쪽으로 와도 비중을 똑같이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슈가 나오면은 올라오면 위쪽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13,000원 위쪽에서 큰 시세를 바라기보다는 짧은 시세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매도 사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 비덴트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700원에 10%요. 18,700원에 10%요? 네네. 아, 이거 올라올까요? 네, 그래서 제가 4월 초에 매수를 네. 했는데 네. 이게 뭐 올라올 수 있는지 뭐 어느 정도 가격 올라오면 손절하고 나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실적으로 코인 쪽에 대한 거래 뭐 몰라요. 위믹스, 위메이드 이쪽이 뭐 워낙 이슈가 돼서 막 같이 뭐 덩달아서 막 올라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코인 네. 쪽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잖아요. 근데 코인 쪽도 약간 그런 우리나라 코인 쪽에서 최근에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코인 쪽에. 근데 그런 일들이 네. 앞으로 실제로 정부가 바뀌면서 뭐 합수부에게서 조사가 막 강화되고 이러면은 증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차피 여기도 자본시장이거든요. 그 자본시장을 또 관찰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의 내용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업한테는 악재니까. 그래서 저는 반등성은 제가 봤을 때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여력은 있겠죠. 코인 시장이 또 다시 주가만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도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반등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저는 탈출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본전까지 안 오더라도 그 정도면 그렇죠. 저는 한 15,000원대 위쪽에서 17,000원 정도 사이인데 가격이 18,000원 같으면 기다리다가 아 왔다 온다 온다 이제 다 왔다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힘들어질 거예요. 낮은 가격 위치에서 뭐 재무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재무가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느낌도 그렇게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15,000원에서 17,000원 자리에서 일단 비중을 확 줄여주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가 또 더 올라가면 거기서 맞춰 대응하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역시 이 하단에 밑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전략을 잡아서 그러니까 회사 내용적인 것보다도 전략을 잡아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15,000원 위쪽에 한번 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거기서 과감히 비중을 줄이시고 좀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한국금융지주.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76,600원에 20%. 76,600원이요? 네. 조금 들고 있어 보죠.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네.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욕심은 낼건 아닌데 뭐이 기업이 네. 뭐 망할 일도 없고요. 뭐 어차피 금융권이잖아요. 증권사도 운영하고. 그래서 네. 재무적으로 전혀 리스크도 없어 보이고. 코로나 이후 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약간 조정 국면이에요. 근데 가격도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실적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자리도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도 안 팔아도 될것 같아요. 한 6만 4천 원까지 안갈것 같은데 여기서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시간이에요, 시간. 네, 시간이에요. 시간이 원래 매도는 얼마쯤 해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매수가 이쪽까지는 올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7만 9천 원, 그 8만 원 얘기하면은 탁또 머릿속에 8만 원만 떠오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부담스러우면 매수가에서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맞아요. 내가 지금 요 정도 빠졌는데 막그 두근두근한 10% 정도 남짓인데 이게 빠졌다라고 두근두근 하면은 그만큼 내가 내 비중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비중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돈의 무게가 내 멘탈을 잡지 못한다는 그것도 멘탈 관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중을 가지고 내가 해석도 못하는데 그냥 돈만 잔뜩 넣어가지고 이익만 바라는 그런 투자는 굉장히 그런 데서 리스크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부담스러우면 줄이시고요. 저는 한 7만 9천 원, 8만 원대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하반기는 좀 지켜보면서 올라오면은 그 이익으로 좀 챙기셔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서울식품인데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458원 해요. 네. 한25% 되거든요. 400원이요? 458원 해요. 뭐 혼날까 좀 무서우세요? 비싸게 샀어요. 네, 비싸죠, 그죠? 네, 작년 7월 달만 해도 좀 괜찮다 싶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산 거야. 이게 지금 최근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 안 하고 괜찮다 싶다라는 건 TV에서 얘기해 줬고 그 주변에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랬는데 사놓고 보니까 사놓고 더 갔으면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사놨는데 안 가니까 이제 내가 비싸게 샀겠구나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죠? 최근에 막 급등이 나오는데도 내 매수가 안 오고, 그쵸?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중에 되면 그냥 내려놔 버려요. 막 신경 쓰이고 막 답답한데 흐름을 안 보게 돼요. 아, 얘가 지금 오르고 있나, 뭐 어떻게 되나, 과정을 같이 동행함, 투자라는 거는 회사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흐름을 계속 봐줘야 되면서 흐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나쁘다, 올라가면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결국 계속 끌려다닐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이번 올라왔었을 때좀 팔았으면 좋았는데 원래 우리가 손해보고 파는 게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고 잘안 되기 때문에 근데 팔아야 돼요. 팔건 팔아야죠.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중 25%가 여기 묶여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봐. 다른데 투자도 안 되고 얘만 계속 신경 쓰여서 내가 주식 투자는 이 서울식품에만 내가 투자하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얘하고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한 번쯤은 더 올라오겠죠. 한 400원대 정도 안될것 같은데 한 370원 제 기준이에요. 한 370원 정도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때 올라오면은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재무적으로나 안정적인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파시고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벌어 다시 찾아가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60원대 정도 갑자기 한번 쓰고 올라오면은 거기서 비중을 한 25%니까 10% 이상은 한 절반 정도는 조금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손해를 인정을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고 그러면요. 예. 저기 지금 더 늘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요. 현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안에서만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식품주가 지금 계속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랑은 다르죠. 식량난 맞나요? 이슈로 해서 같이 약간 믹스돼서 한번 오르긴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참여 기업은 아니에요.
참여 기업은 아니고 주시라는 게 그래요. 쟤들이 가? 그럼 나도 저기 끼어서 잠깐 좀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세력일 수도 있죠. 우리가 제가 뭐 세력의 실체를 직접 아는 것도 아닌데 최근 수급 들어왔던 거는 그냥 편승한 거예요. 나도 식량주야 하면서 잠깐 들어와서 그냥 이슈 만들었다 올라가서 그냥 팔고 내려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에 어떤 물량이 다 소화되고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물량을 한 번 더 털어내기 위한 그런 반등이 있고 아직 식량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안 됐으니까 반등성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의미가 없고요. 어머니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얘가 그렇게 만들어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응이라는 거는 얘가 식량 관련 주고 그런 이슈가 됐는데 대응은 이 회사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좋은 위치에 사고 좋은 위치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위치에 샀고 그걸 인정하고 그 잘못된 위치까지 올라오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350원대 비중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바닥에 있는 거를 조금씩 모아서 다른 전략에 가서 거기서 다시 챙겨서 여기에 손해분을 메꾸고 다시 이익으로 가는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다시 벌려면은 다른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얼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360원대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3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이 조금 무겁네요. 32만 원 같은 높은 자리에서 비중이 애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추가 매수 하기에는 티도 안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죠. 25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25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흐름성은 쪼개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적금 형태를 사둔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적금을 사는 게 너무 막연하게 그러니까 10만 원 산다, 10만 원, 20만 원 산다 했다가 막연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막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나 일회성에 막 넣으면서 한 달도 아니고 보름에 또 사고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더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가 10만 원을 샀는데 뭐 이 회사가 20만 원짜리면은 내가 일정하게 30만 원씩 적금을 넣었다. 그럼 30만 원 적금 넣었을 때 남는 거를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계속 누적해서 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목에 사면은 대형주는 힘들어요. 대형주는 항상 떨어지는 거 그리고 조금씩 등락률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일단 25만 원대 정도까지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있고요. 분명히 좋은 텀이 올 겁니다. 충분한 우리나라 시장 조정에 같이 내려왔었고 그 조정의 어떤 기조가 변할 수 있는 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을게요. 아직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보자. 그래서 25만 원대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오면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고요. 사막 콘덴서도 최근 뭐 시세가 좀 나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매수가 6만 원대네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비중 역시 많네요. 30%. 그러니까 제가 이 30%한 비중이 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누군가는 이렇게 한쪽에 집중적인 투자에 소수 투자를 할 수 있지만 30%가 많다라는 건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작년 시장부터 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하락성과 그 유동성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위축 장세면 내 비중도 위축이 돼줘야 되고 적게 투자를 해야 효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가 좀 많게 느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흐름 자체는 지금 제가 표시했던 데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좀 쏠려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는 텀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고 있는 사업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MLCC 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에 많은 IT나 뭐 시장에 대한 변화,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새로운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시장의 IT 수요가 늘고 기업의 어떤 재고가 조금 쌓이기 시작했고 공급난이 조금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물가가 좀 맞춰지게 되면은 수요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은 손절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홀딩 의견 드리고 5만 5천 원대 올라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부여하고 계세요? 에너토프 15,000원에 비중 10%요. 15,000원에 비중 10%요? 네네. 참 기로에 있네요. 아까 저 그 원전 쪽 관련된 부분에 종목을 봤는데 약간은 조금 다른 성향이긴 한데 같이 이슈가 되면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조금 떨어지면 좀 늘리고요.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이거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는 거는 폐기물 쪽인 그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하면 북한 쪽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게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로 가겠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나 뭐 이런 쪽에 연관성이 큰데 우리 국내에도 지금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사성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원전이 그냥 계속 친원전이다라고 해서 원전을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냥 가동하고 더 늘리고 할 수는 없어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기업이니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은 늘리지 말고 홀딩하고 만약에 강하게 한번 올라와준다면 한 16,000원대 정도? 여기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 물어익어야 돼요. 조정이라는 거는 매수가만 와도 그냥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매수가 오면 파셔도 돼요. 그때 오겠어요? 네, 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약간 처질 수도 있어요. 처질 수도 있는데 약간 내려와도 저는 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근데 네. 주가라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춰있기를 바란다고 해서 멈춰있지 않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런 거에서 내려가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충분히 매수가에서 팔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의원님, 매수가가 네. 좀 세죠, 제가? 센 건가요? 네, 높죠.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높다냐,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 기업 자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그런 작은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성으로 움직여요. 얘도 그런 경우거든요. 상한가도 가고 급등성으로 움직이는데 한번 시세를 만들면 뭐 한 7, 80% 상한가 두 번 갈 수 있는 시세를 막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거기다 재료도 있고 이슈도 되기도 하니까 오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트라는 걸 보게 되면은 아래에서 내가 좀 낮은 자리에서 봤는데 시세가 100% 이상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결코 그냥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2위로 올라간 흔적이 없잖아. 그럼 이 산 위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뜬구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난 뜬구름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바닥은 저 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 나는 저기 위로 바라보는데 저기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데 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뜬구름밖에 없잖아요.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구름을 잡으려고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쵸? 그런 가격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수가는 올 수 있겠죠. 손절할 필요는 네, 없게.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올 수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자꾸 네네. 의심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올라오게 되면 15,000원까지 오는 거예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잘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LG요. LG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8만 300원에 20%요. 8만 3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추가 샀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요. 추가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추가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애초에 먼저 처음부터 그냥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사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내가 20% 샀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 좋은 얘기가 들리니까 내가 왠지 갈 것 같잖아요. 그쵸? 더, 주가 더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 비중을 더 늘려도 될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연하게 사버리면, 그냥 잔뜩 사는데 안 가버리면, 손실만 계속 커져요. 그리고, 약간의 가격 조정에서 내가 무서워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비중이 크니까 한 2%만 빠져도 손실이 확 느껴지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죠? 맞잖아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안 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키고 있으니까 와, 이 장에 내가 지금 플러스를 키고 있으니까 얘 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생각만, 상상만 자꾸 늘어나고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왠지 더 늘리고 싶다. LG 간판이 좋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막 자꾸 상상에 빠지면서 혼자 생각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맞는지 네.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네. 투자하면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맞아떨어지죠, 그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 8만 7천 원대 정도에서 좀 브레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만 7천 원이요. 네. 네. 그런 자리에서 단기 이익을 좀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더 늘린다는 생각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떨어지는 것도 네. 저는 한 76,600원대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아래에서 내가 조금씩 쌀 때 늘려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아는 게 떨어지는 걸 쪼개서 사면 한번 갑자기 올라와서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쪼개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네. 떨어졌을 때 그때 늘려요. 네. 예사가 내가 계속 네. 가져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씩 늘리되 76,500원 아래에서만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목표가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무겁기 때문에 87,500원 정도만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느 주목 보유하고 계세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3만 천 원에 네. 500주에 30%, 예, 예. 30%요? 예. 이거 조금 더 기다리죠? 오늘 21만 500원 갔는데 팔아야 되나 해서 걱정돼요. 아니요, 아니요. 왜 팔아요? 지금 손실이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손해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뭐 최근에 나쁠 거 없어요. 수급도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외국인 또 중간중간에 시세적으로 약간 포인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수소 쪽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롯데케미칼이 이 기업도 역시 롯데그룹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뭐 롯데 정밀 화학 쪽에 대한 부분은 뭐 화학 나프타 쪽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력 수소 산업에 어느 치중이 좀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2차 전지 쪽 소재 쪽 사업에 대한 그 활로도 좀 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산업 구도를 그러니까 그 자동차 쪽이나 그리고 발전 쪽 시스템 쪽으로 이제 산업 쪽으로 화학을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전환점을 찾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롯데케미칼은 지금 자리는 팔자리 아니고요.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중은 한 30% 가지고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잡으세요. 한 26만 원 그 내 매수가보다 조금 높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6만 원대 시간과의 싸움은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빨리 올라오면 감사할 일이지만 얘가 빨리 올라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내가 좀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매수가에 줄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 2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시간이 예, 필요하니까. 본전까지 넘게 오겠구만요. 네, 와요. 오니까 지금 예, 매도하지 아니, 너무, 말고 기다리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펄어비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7,500원에 80%요. 80%요? 네. 네. 뭐 로또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예, 네, 로또를 바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이거 이런 자리는요. 지금 펄어비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인데 이런 자리는 우리가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질지 오를지 모르죠. 저는 한 번 분명히 더 찍어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저점은 한 번 더 만들 텐데 그 자리가 예. 저는 어떤 바닥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뭐 네.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제 기준에 한 5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고요. 올라서더라도 그러니까 패턴이 우리가 기술적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두 번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선을 대각선 이렇게 쭉 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올라도 적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하면서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가서 저는 올 하반기 저 뒤쪽에 연말쯤 가까워졌을 때나 바닥이 확인될 것 같거든요. 올라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중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줄이면서 이 지금 이 수익도 저는 전혀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익을 챙기고 한 바닥을 더 만들 거니까 밑으로 제가 쪼개서 하라는 게 한 바닥을 더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이 가격보다 더 싸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가격보다 내가 사는 가보다 올랐으면은 이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더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뭐 80%니까 40% 챙겨도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지금 자리에서 한 4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이익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도 다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가까워요. 그래 멀지 않아요. 한 7만 원대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가면 또 저항받고 다시 내리고 굉장히 왔다 낮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6만 5천 원대, 6만 7천 원대 정도는 드리지만 비중을 줄이고 가세요. 내려오면 다시 늘린 전략을 조금씩 가져가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FNF 홀딩스. FNF. 네, 홀딩스. 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아, 38,160원에 30%. 30%요? 아, 왜요? 네, 떨어져 답답하세요? 떨어져, 막 꼭대기 거은 올라가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네. 아. 근데 뭐 많이 내려왔네요. 뭐. 네.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내려왔네.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소외돼 버리고, 그러니까 네. 실망감이죠. 네, 실망감이 커지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살려주면은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손절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뭐 여기서 끝나고 망하고 이런 형태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보다는 좀 기다려주자고요. 매수가가 실적으로 38,000원 같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다려줄 만한 가격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충분히 한 3만 원대까지는 회복 여력이 충분하니까요. 흘러내린다라고 해서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흘러내린 건 지금의 시장의 영향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반등의 주가라는 건 내려갔다가 또 반등 줄 때는 이렇게 계속 흘러다가도 한번 쭉 올라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사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추가 매수 조금 허무한데 그 추가 매수가요. 이거는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싫어요. 싫어서 더 늘리려는 것밖에 안 돼요. 뭔가 내가 여기서 사야 될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그 어머니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대 안 사요. 아시겠죠? 왜 안 살까요? 아니, 내 현금이 현금으로 있으면은 아니 내 투자가 지금 얘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투자가 기업에 어디 한 기업의 특정 지역에서 얘하고만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게를 네. FNF 홀딩스라는 내 사업체 가게가 있고 삼성전자는 가게가 있어. 나눠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FNF 홀딩스가 장사가 잘 안 돼. 근데 삼성전자가 장사가 잘 되면 거기서 내가 이윤을 챙겨서 얘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새로운 투자를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맞겠죠. 얘는 기다려주면 올라올 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3만 원대 오면은 전화 주세요. 그리고 현금을 얘를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투자, 지금 밑에서 내가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찾아보는 시간을 더 집중하시면은 얘는 걱정 안 돼요. 아시겠죠? 아,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사지 마시고 다른 거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GS 글로벌 4290원 팔았어요. 얼마예요? 4290원. 4290원? 네. 반등 좀 파세요. 네, 얼마까지 네. 반등이 올까요? 4,000원. 4,000원 정도 한번 올까 싶다. 지금 이거 오겐 더 떨어졌다가 갑자기 4,000원 또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 반등이 있어요. 그냥 떨어지진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가격대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제는 무너지면 안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얘 저거 러시아 쪽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석탄 가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세요? 석탄 때문에 이슈돼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원자재 쪽이에요, 원자재 쪽. 그러니까 요즘 네. 우리 물가하고 원자재 가격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돼서 네. 올라왔는데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고요. 이제 한 번 남은 기술적 반등을 이제 곧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네,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거 올려주면 팔아야 되고요. 저는 아래쪽에 꺾였을 때도 조금 더 내려가지만 이 한 번에 이 기술적 반등 파동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지 말고 한 4,000원대 정도에서는 3,9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그 비중 줄임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인정할 건 네, 해야죠. 그래서 저는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4,000원. 네. 네. 그 뒤에 올라가는 걸 저 원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는 계획적인 부분에서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매수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 가격대 샀고 흘러왔고 이 기업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준비성에 대한 부분이 그냥 로또 오르길 바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파는 게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3,900원대에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선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떨어지면 2,700원까지 떨어질까요? 2,700원이요? 네, 2,700원까지. 충분히 가죠. 저는 떨어질 수 네. 있다라고 봐요. 2,700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가격 떨어지면 또 어때요? 살 수 있는 매력이 오잖아. 맞죠? 그죠? 네. 근데 내가 어중간하게 사놓으니까 지금 뭔가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네. 제가 항상 제 방송을 보면 제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네. 어디고 어깨가 어딘 거에 대해서 몰라도요. 그냥 거래가 좀 적게 이루어지는 구간이 나중에 이 자리가요. 제가 보기엔 어깨가 될 수도 있어요. 무릎이 어디냐라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가격이 무릎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떨어질 때 여기 사서 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쪽에서 사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올라와서 여기 어깨 구간에 나중에 또 이슈 만들어서 올라오잖아요. 왜 재무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어깨에서 파는 자리가 지금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평당가보다 더 낮은 데서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자리 뭔가 너무 어중간하잖아요. 그렇죠? 세력은 이 상한가 갈 때, 이전 상한가 갈 때 이때 흐름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그들이 흐름을 만들고 난 이후에 높게 샀을까? 그들이 흐름을 만들었던 가격보다 낮게 살려고 해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은 그 밑에 또다시 올릴 거거든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다 나가고 없나요? 재료가. 그건 제가 모르죠. 그들이 또 내렸다 또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릴지. 그냥 올려줄 때 파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꼭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상홀딩스요.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1,300원의 비중 10%요. 1,300원의 비중 10%요? 네. 이익이 났던 건가요? 아니면 떨어져 다시 사신 거예요? 한 번 팔고 다시 샀어요? 네. 그게 난 한 번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샀어도 조금 더 밑에 샀어야 됐는데. 네, 그건 급했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옆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요 위로 돌파해서 거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맞나요? 여기 횡보하다가. 네, 그럼 다시 사더라도 네. 위쪽에 올라 있는데 보지 말고요. 안 주면은 사지 말고 여기 다시 돌아온 박스 여기 밑에 이제 횡보했던 데 있죠. 네. 여기서 사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릎이란 자리는 횡보에 있어요, 횡보에.
그러면 네. 무릎에 산다 그러면 행보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지금 행보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서 떨어지는 거는 발밑으로 가는 거니까 분할 매수하면 다시 무릎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네. 이용해서 사야 되는데 약간 높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등은 줄 수 있으니까 반등 주면 한 네. 9,700원대 위로 올라올 때 보시고 좀 네. 약하다 싶으면 비중 좀 줄이시고 매수가까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멘토님, 네. 이게 좀 길게 보면 가격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거래가 없던 게 갑자기 이슈가 돼서 얘도 갑작스러운 이제 식량난 이슈로 모멘텀을 받은 거라서 네.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흐름 만들어 놓고 거래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굉장히 끌어요. 왜 지금 여기서 다시 올려버리면 분명히 이 거래가 네. 많이 터진 거는 우리도 관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관심을 두고 세력들이 뭐 주체들이 막 끌어올리기에는 개인들하고 싸우기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쳐 있잖아요. 작년 7월달, 5월달부터 예. 시장 계속 빠지니까. 네. 기업도 똑같아요.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오면 지치게 만들어요. 엄청.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때 가서 한다라는 관점은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은 반등 주면 파는 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팔고 아.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전화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유튜브 접수가 좀 많은데 유튜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이네요. 뭐 알미늄 이슈는 또 다른 흐름을 또 준비하는지 계속 안 빠지고 위에서 버티고 있네요. 2,600원대인데 자 옆으로 계속 행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꼭대기에서 조금 저항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약간 아래 위 상단을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못 뚫고 나가면요. 분명히 아래로 강한 하락을 한번 보이면서 이 마디만큼 아마 빠질 거예요. 행보했던 마디만큼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역시 가격이 1,4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재료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알미늄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활용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런 기대감이 앞서 반영이 됐으면 시간적인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정에 가격도 흘러내릴 수 있어요. 왜? 팔고자 하는 심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올라올 때는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게 맞아요. 25%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높죠. 이미 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높게 올라온 자리 윗자리가 적어야 되고 싼 자리가 비중이 늘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싼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위쪽에 오면은 비중을 과감히 한 5%에서 10% 정도만 남기시고요. 10% 이내로 남기세요. 그리고 매도 의견 드리고 만약에 그 시세가 강하게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저는 더 걸려야 신고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3,0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이네요. SM 쪽 같은 경우는 얘도 흐름이 뭐 재물을 논할 상황은 아니고요. 작년만 좋았기 때문에 한 해에만 좋았던 걸로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재무제표 분석에 근본되지 않습니다. 3년치, 5년치에 대한 그 추이와 그리고 평균치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SM이 작년에 실적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가치평가가 올라가 있다. 그게 반영됐다고 봤었을 때 올해 어떤 실적 추이가 유지성이나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는 약간 꺾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유지성보다는 조금 매도성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매수가도 워낙 높기 때문에 7만 5천원대 이건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매도 쪽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만 5천원까지 가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올 수는 있겠네요. 한 7만 4천 5천원대 오면은 저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더 가고 안 가고는 충분한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제 의견은 매수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너무 힘들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